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회복되던 주식시장이 약간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관련된 리스크도 새로운 악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저점 대비 반등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일단 지수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로 지수를 내리꽂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수가 눌릴 때마다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는 또 최선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장세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선택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할지 이런 부분까지 아셔야 매매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결국은 공부겠죠. 그 공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그리고 제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내용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이전 모든 방대한 양의 강의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외국인 기관에 지지 않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오늘도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뭐죠? 네, 주식의 정석 파이널. 파이널은 요약 강의입니다.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100강까지가 네, 완강이 된 상황이고요. 요약 강의로서 주식의 정석 파이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 링크를 통해서는 이전 강의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요약 강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1강이고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네, 주식의 정석 파이널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기법 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던 거 뭐다? 네, 거래량. 거래량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거래량이 포함된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조금 더 거래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법 강의인데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대 거래량. 네, 거래량인데 일단 최근에 일어난 거래량 중에 최대치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난 거래량을 이용하는 매매인데 어떻게 했을 때 매매한다고요? 네, 돌파했을 때. 최대치를 찍었던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법 강의고 배우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의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거래량의 중요성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량의 중요성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한 주의 매수 주문과 한 주의 매도 주문으로 한 개의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대량 거래량을 수반합니다. 당연하죠. 대량 매수만 있을 수도 없고 대량 매도만 있을 수도 없어요. 대량 매수가 있었다는 것은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대량 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합치돼야지 거래량이 발생하고 많은 매수와 많은 매도가 합치됐을 때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거래량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세력의 유입과 유출도 거래량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여러 교육 영상을 보시면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거래량을 분석하면 차트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를 많이 했을 때 거래량은 반드시 차트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죠.
자, 투자자마다 이제 다양한 차트를 봅니다. 그죠? 뭐 똑같은 차트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평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보조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매물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전 강의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각자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다양한 차트를 보지만 거래량이 빠진 차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00분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한두 분 정도는 안 보실 수도 있는데 99.9%는 거래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뭐라고요? 네,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의 중요성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캔들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캔들은 뭘까요?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이전부터 차근히 봐오신 분들이시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6번 캔들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에요. 그죠? 장대 양봉은 중요성이 크다.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수가 매도를 압도했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이 유입되었거나 강한 호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해지는 건 뭐다? 이게 거래량이에요. 빈 네모칸이 거래량인데 거래도 크게 동반이 됐다. 그죠? 그리고 캔들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요 고점도 돌파하는 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장대 양봉과 매물대 돌파, 대량 거래량까지 수반됐기 때문에 요 6번 캔들이 가장 중요한 캔들입니다. 캔들 관련된 강의는 제 주식의 정석 1강을 보시면 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거래는 곧 뭐라고요? 시장의 관심입니다. 시장의 관심. 일단 관심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할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엄청 지루합니다. 거래는 곧 뭐라고요? 시장의 관심입니다. 일단 관심이 있어야 주가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가 적어요. 그죠? 소외됐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매수하거나 많이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 종목에 대한 기사나 리포트도 거의 안 나와요. 이런 종목들 시장에 많죠? 이런 소외주는 대부분 거래가 적은 경향이 있고 반면에 대형주는 거래가 풍부합니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보세요. 하루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요. 거래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소외주는 웬만하면 이제 매수하지 말자. 물론 내가 이제 아주 장기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워렌 버핏처럼 같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소외주 그냥 가지고 몇 년 가져가시면 언젠간 거래량 들어오겠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거래 없는 종목은 매수를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가 풍부하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뭔가 이슈가 나오든 이슈가 없어도 뭐 실적이 좋든 어떠한 이슈에도 반응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다? 원래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종목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종목은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거래는 시장의 관심이니까.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었는데 시장에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 지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흐름을 보면 여기 이제 하락 추세도 보이고 여기 상승 추세도 보입니다만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돼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좀 지루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등락폭도 적고 지루한 흐름을 보일 때 평균 거래량이 얼마였냐? 하루에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였습니다. 이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하루에 평균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가 이제 거래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특정 일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20만 주에서 50만 주로 폭증을 해버립니다. 주가도 급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이전보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종목에 호재가 나왔든 아니면 호재가 없어도 뭔가 이제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든 세력이 유입이 됐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매물대 돌파까지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한 시기가 여기인데 이 구간을 기점으로 큰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면서 주가 등락폭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주가고 이전에는 굉장히 지루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락하고 그 이후에는 큰 폭의 상승까지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거래는 곧 시장의 관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이제 대량 거래량과 주가의 위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캔들 차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봉은 뭐다? 요겁니다. 요거.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면서 밀어붙인 이런 캔들이죠. 거래량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됐습니다. 매물대가 이 정도 될 건데 매물대도 다 돌파시켰죠. 이런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캔들에서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의 힌트를 찾자면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볼까요? 오늘 매매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최대 거래량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매수를 할 거거든요. 보시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엄청났죠. 이게 바로 최대 거래량이에요. 이전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있어요, 지금? 안 보이죠?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건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거래량을 만든 캔들의 고가를 돌파한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왜 의미가 있을까? 역시 이전에 주식영석 강의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매수만 많다고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매수와 매도가 같이 많아야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근데 매수와 매도가 같이 많아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양봉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왔다는 건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는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은 거예요. 자,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은 날은 이해관계가 얽힌 날입니다. 그 위치에서 주식을 판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산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날,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 주식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산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날 주식을 판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매도하고 떠났으니까. 뭐 매도한 다음에 급등하면 배 아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매도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캔들에서 이날 매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어째요? 다 수익이죠. 수익이 아닌 사람은 요 끝에서 매수한 사람만 수익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요 캔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가를 돌파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다? 여기서 매수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으로 돌아서는 구간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캔들 강의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권에 있으면 매물대가 없고 작은 매수에도 급등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캔들의 저점이 이탈되면 모두가 물린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서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이에요. 손실이 되면 개인 투자자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다? 본전 오면 매도하자라는 거. 그럼 그건 다 뭐가 된다고요? 매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작은 매수에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주식의 정석 강의 핵심은 뭐다? 원리입니다. 단순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A에는 B를 하세요. C에는 D를 하세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도 없고요. 나중에 뭐도 못한다 그랬죠? 응용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되죠. 주식영석 강의에서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응용도 하실 수 있고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차트인데 아까 그 장대 양봉이 여기입니다. 근데 장대 양봉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어때요? 급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후의 차트를 보면 훨씬 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보시면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3,000원까지 거의 3배 정도를 뛰어요. 요즘에는 그 상한가가 15%가 아니라 30%입니다. 그죠? 또 언젠가는 이 상한가라는 것도 아마 미국처럼 리미트가 해제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상한가 제한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급락하는 차트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높지 않은 위치였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볼까요?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캔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요거고요. 장대 양봉이니까 또 중요하기도 하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수반이 됐다. 대량 거래는 뭐라고 했죠? 관심, 이자.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많은 캔들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매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수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매수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어떨 것이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가를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수익이에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그죠? 여기서 매수한 엄청난 사람들.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없으니까요. 이날 매수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한 경우에는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꼭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반대로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저가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어디에 샀든 상관없이 다 손실입니다. 근데 손실이 되게 되면 뭐라고요? 반등했을 때 매도하려는 본전 매도 성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물로 작용하고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더 떨어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이런 위치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볼까요? 자, 보면 이 부분의 저가를 이탈했죠. 이런 위치에서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저가가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보통 이제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저가에선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무조건 반등한다는 건 아니에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한 번 더 꺾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를 보시면 지지선은 뭐다?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 그런데 그 지지선을 반등하지 못하면 더 크게 밀립니다. 반등할 곳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반등할 곳인데도 반등을 못했다? 그럼 그건 위험한 거죠.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죠.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예요. 장대양봉, 그것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매수한 사람들이 다 물렸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유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네, 그 이유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흐름 볼까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 저가를 무너뜨린 다음에 회복 시도가 약간 있었으나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리 꽂았습니다. 여기에서라도 손절을 했으면 이 기회비용을 가져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손절하기도 어때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영석 강의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걸 가져가는 기간 동안 다른 주식을 못 사요. 그 기회비용도 있고 계속 가져갔으니까 손실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기회비용도 있다고 그랬어요? 심리적 기회비용. 심리적 기회비용이 엄청 큽니다. 주식하시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마음고생을 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손실이 났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심리적 기회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네, 주식 손실이 컸을 때 마음 아프신 경험들은 모두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어서 난 장기로 갈 거예요.
뭐 그러시면 이제 보유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대응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주식은 매수 매도가 너무 쉽습니다. 부동산과 달라요. 그죠?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그냥 탁 사고 팔고 싶다고 탁 팔아요? 아니죠.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계약서도 써야 되고요. 그죠? 미래에 대한 전망, 세금 복잡해요. 근데 주식은 그냥 사고 싶을 때 사고 언제든 팔고 싶을 때 팔면 됩니다. 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격언이 그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네. 영영 안 살 것처럼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한 다음에 좋아지면 다시 사면 됩니다. 네. 유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주식의 정석 파이널 이제 요약 강의이고요. 제 이전 강의 또 본 강의 제 주식의 정석은 강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1강부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는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법.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죠. 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매매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적당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평균 거래량 500% 이상의 대량 거래 발생. 자, 그럼 여기서 500%는 절대 조건인가? 그건 아니에요. 450%는 안 됩니까? 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500%라고 한 거는 어쨌든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 정도라고 한 거지 네, 500%가 조금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유도리 있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대량 거래량 발생봉의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네, 고가입니다. 고가. 최고가. 최고가를 뭘로 돌파해야 돼요? 종가로 돌파합니다. 제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법 강의들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장중 돌파 기준인 게 있고 종가 기준 돌파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종가 기준 돌파가 좀 더 많은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장중 기준 돌파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특성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량 거래량 발생복의 고가를 뭘로 돌파해야 돼요?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로 돌파해야 돼요. 장마감 3시 반 근처까지 봐서 돌파가 확정적일 때 접근한다. 라는 거예요. 네, 장중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일봉상 매물대가 없거나 적을 것.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매물이 있어도 되기는 되는데 웬만하면 매물이 없는 것이 좋아요. 근데 매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손절주 설정을 하는데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을 합니다. 손절가 역시도 종가 기준입니다.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 이렇게 글씨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고 이게 헷갈리셔도 어때요? 상관없어요. 이따가 차트로 제가 반복해서 볼 거니까 그때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조건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차트는 모두 다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분봉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는 대부분 일봉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봉이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보시고 또 설명하기도 가장 좋기 때문에 네, 표준화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볼게요. BT1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었습니다. 중요한 봉은 어디 있어요? 요거죠. 누가 봐도 요거예요. 그죠? 네,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요. 500% 이상 정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갭상승을 했고 장대양봉에다가 윗꼬리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갭으로 뜨게 되면 관심이 생기죠. 시가부터 단타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럼 매수 잘한 거죠. 고가 부근에서 물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물리면은 굉장히 손이 떨리겠죠. 사자마자 윗골이 달려 쭉 밀렸으니까. 아니면 좀 어중간하게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다,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다. 윗꼬리에서 매수했을지, 시가에 매수했을지, 공가에 매수했을지, 중간에 매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가냐, 밑으로 떨어지냐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에 실린 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할 거예요. 장중이라 그랬어요? 종가라 그랬어요? 종가입니다. 장중 아니에요. 네, 장중에 돌파했다고 아 매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물릴 수도 있어요. 종가까지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거래일에는 고가 돌파는 못했고 그 다음 거래일에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시면 돼요. 기법 그대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그 돌파한 봉의 저가에 선을 그어놨어요. 왜 선을 그어놨을까요? 요 선은 뭐예요 지금? 요 선은 손절가입니다. 아까 제가 정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도 종가 기준입니다. 이게 돌파한 봉이기 때문에 돌파봉의 저가, 여기를 손절가로 잡기 때문에 요 밑으로 종가 기준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의 칼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보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고점에서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위치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어때요?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잡고 가야 됩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대신 이제 요 손절가를 터치 안 하면 단기간에 급등을 쫙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요 매매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매매가 아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죠. 고가를 종가 기준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봉이 결정되자마자 손절가 바로 나옵니다. 네,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봉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어때요? 슬슬슬 뭐 횡보했어요? 지루했어요? 아니죠. 바로 폭발적으로 그냥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 위치에서 5일선만 타고 매매를 했어도 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손절가는 여기였기 때문에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그냥 5일선으로 매매하면 여기서 매도가 될 거고 21선 매매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될 거죠. 나는 이제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조금 어렵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지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네, 요거 보고 그냥 그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네, 고점 부근 돌파할 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고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는다. 손절가 터치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급등 나오니까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잘 잡는 게 좋다. 요겁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중요한 봉은 여기입니다. 왜?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양봉이고요. 역시 윗꼬리 뭐 난립니다. 그럼 뭐 여기서 매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각자의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매수를 했겠죠. 밑에서 매수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위에서 매수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사자마자 손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그 최대 거래량이 실린 봉에 고가를 종가 기준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주가가 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도 고가 돌파인데 지금 선을 더 쭉 그었을 때 요 고가도 돌파하는 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 이전 강의를 안 보셨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전 강의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최대 거래량이 고가 기준으로 종가로 돌파될 때 매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 거래량이 실린 고가를 장중 돌파라 그랬어요? 종가 기준 돌파라 그랬어요? 종가 기준 돌파입니다.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장중에는 돌파했으나 종가 구간에서는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여기서 매수했던 매수하자마자 손실로 갔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실린 봉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장중이 아닙니다. 이건 장중 돌파했고 종가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여기서는 매수가 되나요? 여기선 매수가 됩니다. 똑같은 윗골인데 왜 매수가 되나요? 네, 윗골이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 요 위치에서는 종가 기준 돌파가 안 됐고요. 여기서는 종가 기준 돌파가 됐어요. 이 검은 선보다 이 몸통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가 될 때 손절가가 바로 나오죠. 어디? 돌파봉의 저가. 돌파봉의 저가는 여기입니다. 제가 선으로 그어놨죠. 네. 매수는 여기서 되고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네. 매수하자마자 손절가가 잡히니까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만 이해하시면 뭐 좀 편하죠. 왜냐하면 매수도 명확하고 손절도 명확하니까. 그죠?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됐습니다. 기법대로. 매수된 다음에 흐름을 보면 하나, 둘, 세 거래일까지는 좀 지루했지만 네 거래일째 급등을 해버린다. 그죠? 여기서 막 난리를 치면서 5일 이평형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이런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매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에 한 30% 가까이의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을 해보시면 사자마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이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철저하게 잡고 보실 필요가 있다. 최대 거래량을 돌파한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매매도 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최대 거래량을 돌파한 게 왜 중요한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바로 보이시나요? 바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 앞에까지는 장대 양봉이 일단 있었잖아요. 대량 거래량과.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는 장대 양봉이 여기에 있긴 있는데 거래는 없어요. 없어, 없어. 그죠? 네, 거래량이 없는 장대 양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지 최대 거래량 양봉 돌파 매매법이 아니죠. 그러면 어느 위치든 상관없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양봉과 음봉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봉은 중요합니다. 다시 볼까요? 최대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에요. 앞에 거래량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봉은 뭐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 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언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봉에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죠?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아, 양봉일 때 돌파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음봉을 돌파할 수도 있구나. 그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양봉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죠? 음봉이어도 관계없어요. 일단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위치에서 매수랑 매도를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건 매도한 사람이 아니라 매수한 사람.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매수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 됩니다. 기분 좋죠? 그때부터는 매물대 없이 급등. 한 다섯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지금쯤이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가를 선을 쫙 긋는다. 제가 이제 처음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선을 딱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을 돌파할 때 매수라는 게 중요하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선을 돌파하죠. 하나, 둘, 3거래일. 그죠? 3거래일 후에 종가 기준으로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하자마자 손절가는 잡혀요. 돌파봉의 저가니까 여기. 어렵지 않죠? 네. 최대 거래량이 실린 봉이 중요한 겁니다. 그 봉의 위치, 그 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네. 최대 거래량이 실린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부분의 고가를 종가로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된다. 됩니다. 자, 매수한 다음에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올라간 사다 살짝 밀리는 듯 했지만 손절가 터치 안 했어요.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 급등이 쫙 나오죠.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하거나 매수 후에 횡보해도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케이스죠. 그죠? 급등을 했을 때 이제 5일선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에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매매 기법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오늘 강의를 보시는 50분의 혜택은 성과는 분명히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식의 정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초 강의들을 다뤘어요. 네, 이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강의 꼭 1강부터 차례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자동 답장 갈 겁니다. 네, 문자로 링크 가면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쫙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실컷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어떤 건지는 네, 이해는 가셨을 텐데 그래도 반복이죠. 모든 공부는 반복. 네, 이해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선진이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중요한 봉은 뭘까요?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봉이죠? 왜 이게 중요한 봉이죠? 이 봉에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주가가 많이 올랐든 많이 하락했든 아니면 뭐 윗꼬리나 밑꼬리가 정신없이 달렸든 이런 형태일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금 보면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래량은 왕창 실렸어요. 많이 나오는 이런 일봉 흐름은 아닌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라고 해서 이 매매 방법이 적용이 안 되진 않아요. 네, 관계없어요. 최대 거래량만 그냥 종가 기준 돌파하면 됩니다. 500% 이상.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이 봉에 실린 엄청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봉이 돼버렸죠. 기법상으로는 이 봉의 고가를 종가로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된다? 그렇죠. 매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매물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매물대가 없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있지만 매수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 매물대가 있어요? 이 위에서 이제 하락하다가 바닥을 치고 돌려 세우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던,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손실입니다. 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손절,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본절, 여기서 매수한 사람 본절 이러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위치는 매물이 있는 위치인 건 맞아요. 네. 다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고가를 종가 기준 돌파하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관계는 없어요. 자, 볼게요. 다음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으니까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죠. 심플한 매매예요. 근데 대신 이제 이거는 매물은 있지만 뭐 장점을 보자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리스크는 좀 적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주식 매매라는 것에서 완벽한 매매라는 건 없습니다. 수익 가능성을 높이고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서의 매매를 반복하면 그게 바로 계좌 수익이 되고 그게 바로 성공 투자가 됩니다. 주의하실 건 한두 번의 매매로 내가 계좌 수익을 팍 끌어올려서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식은 어디까지나 투자로 하셔야지 투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투기로 해서 끝까지 돈을 번 사람 저는 지금까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반복적인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요. 연습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에요. 그런 지루한 과정, 힘든 과정들을 모두 다 겪어야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는 이유라고 뭐 보실 수 있겠죠.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일봉이 여기니까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되면서 손절가는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쫙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거를 만약에 5일선 매매를 했으면 한 여기나 이런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고, 그죠? 21선 매매를 했으면은 이제 쭉 가져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급등할 때 매도했으면 이런 데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으면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 바이앤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익까지 보실 수가 있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봉의 고가를 돌려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은 거래량. 거래량은 뭐라고요? 관심. 대량 거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결국 기술적 분석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없다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다 컴퓨터가 하고 사람이 아예 안 한다면 기술적 분석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겠죠.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식 매매는 대부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심리를 역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고 충분히 바이앤홀딩하면서 전략을 짤 수 있다. 5일선 매매하면 이러기, 21이평선은 가져갈 수 있고 급등할 때 매도했으면 이런 위치에서도 매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종목을 보시면 어때요? 네,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봉은 뭐다? 이제는 다 아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겁니다. 왜 중요해요? 갭상승에서 중요해요? 아니면 윗꼬리가 길어서 중요한가요? 갑자기 급등해서 중요한가요? 아니죠.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매수는 고가를 종가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할 겁니다. 그죠? 요 부분도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좀 쉽게 강의를 드리려고 제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는 한 가지 기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매매의 기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면 정확도는 더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돌파를 못 시킨 매물대라고 할게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최대 거래량이 실린 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거기도 하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을 때 성공률은 더 올라갑니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여기서 최대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도 돌파하면서 보조지표가 갑자기 매수신호까지 준다면 세 가지가 겹쳤으니까 더더욱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 가지 지표가 겹치는 매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돌파, 전고점 돌파, 패턴 매매라든지 아니면 보조지표라든지 뭐 RSI라든지 뭐 MSCI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강의들을 했을 때 매수 신호가 똑같은 위치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방법들은 설명을 드리지만 매매를 직접 하시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보기만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보고 나서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고 해보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해보시고 반복하시고 그때 되면 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어때요? 평생입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죠. 자본주의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주식시장도 계속 움직입니다. 돈을 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단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 더더욱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여기 이제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고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볼까요? 자, 매수는 어디서 됐을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됐다, 그죠? 돌파했으니까. 아니죠. 자, 장중 돌파는 매수 기준이 아닙니다.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양봉이었으면 종가로 돌파가 된 거지만 여기서 종가는 어디예요? 여기죠. 왜? 음봉이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창중에 돌파한 거죠. 창중에 돌파할 때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 매수하면 물려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이제 장중에 약간 돌파했지만 윗골이니까 못한 거예요, 돌파. 그죠? 매수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돌파 신호가 나와야 매수합니다. 분명한 돌파는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왔죠. 누가 봐도 이 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쫙 나왔습니다. 그럼 요 위치죠? 종가 매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매수가 나옴과 동시에 손절가는 잡히죠. 어디? 돌파봉의 저가. 돌파봉의 저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4,500원인데 여기가 손절가가 됩니다. 매수하자마자 손절가가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강의 보시고 또 차트 열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차트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가 나올 거니까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실 거는 없어요. 핵심은 뭐다?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봉을 고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바로 급등했다. 이게 지금 이전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매수할 때는 뭔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 같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점 매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훨씬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을 매매를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할 때도 꽤 많고요.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횡보하면 어느 정도의 횡보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급등할 때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봉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강이었고 주식의 정석 파이널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의 정석을 한 2년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고 파이널을 통해서 요약 강의까지 최대한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네, 저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전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의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 주식의 정석 1강부터 100강, 그리고 주식의 정석 파이널 1강부터 오늘의 11강까지 111강인데요. 모두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가실 거예요.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영상들 모두 올려드리고 있고 뭐 경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만 갖고 오시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이데일리 맵에 또 다른 멋진 전문가 분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실력 있는 분이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끊임없이 해주시고 많은 강의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